안녕하세요. 호모 루돌펜시스입니다. 저는 이전에 로돌포 호수였던 투르카나 호수에서 발견되었으며 제 이름이 유래된 곳입니다. 저는 195만에서 178만 세 사이입니다. 내 종족은 멸종되었습니다. 키 1.7m, 몸무게 64kg, 여자 49kg이었습니다. 나는 동아프리카에 살았다. 내 두개골 용량은 562방센티미터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북부 케냐에서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르가스터 화석이 발견되면서 동시에 새 종의 지적인 종의 공존에 대한 흥미로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모 루돌펜시스는 집단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남성과 함께 고도로 위계적인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아기의 조산으로 인해 우리 종족은 아기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그룹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호모 하빌리스와 강한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동물군 중에서 오늘날 코뿔소, 얼룩말, 사자 등과 같은 인식할 수 있는 동물. 우리 종족은 식량 부족으로 동물을 사냥하는 도구를 처음으로 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호모 허벌리스입니다. 라틴어로 숙련된 사람에 대한 단어에서 나는 일종의 고풍스러운 인간이며 나는 2.3에서 160만 년 사이입니다. 내 화석의 대부분은 올두바이, 케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내 종에 속하는 돌도구의 발견에 대한 참조 허벌리스입니다. 나는 돌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내 손에 그립 압력을 할 수 있었다. 내 종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비해 뇌 크기가 증가했으며 이는 510cm에서 600cm 사이로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내 두개골은 더 짧은 얼굴로 둥근 큰 어금니와 두꺼운 에나멜과 디아스테마의 부재, 이는 사전 어금니와 개 사이의 분리입니다. 발가락과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여전히 나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로 캐리온으로 먹였다. 여성의 바이페달 위치는 골반의 감소를 일으켰으며 출산을 앞두고 아기의 보살핌에 전념하는 더 큰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문화 발전으로 이어질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에르가스터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케냐, 에리트레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내 나이는 약 190만 년. 기후는 매우 건조했고 가뭄은 약 10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내 두개골 용량은 882방센티미터, 키는 1.60m, 체중은 65kg이었습니다. 변화의 다른 물리적 측면은 내부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 땀을 발생시켜 체모가 빠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호흡은 더 이상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 숨을 쉬기 시작하여 더 많은 에너지 저장과 산소 공급을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사바나에서의 생존에 필수적인 이동성을 위한 더 큰 능력. 내 종은 아프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떠날 수 있었고 기후 조건이 다른 행성의 다른 지역에 적응했습니다. 내 종족은 불을 피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추운 곳에서 살 수 있었고 진화의 관점에서 의미하는 많은 변화와 함께 더 다양한 음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종족은 어숄리언이라는 제조 스타일로 복잡한 도구의 정교함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사냥에서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한 그룹 협력은 언어 발달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제 종은 플라이스토세 중기에서 190만 년에서 11만 7천 년 사이에 살았습니다. 나는 동아시아에 살았지만 화석 유적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900에서 1200입방센티미터 사이의 두개골 용량을 가졌고 최대 1.80m까지 측정할 수 있었고 현재 인간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나는 잡식성인 수렵채집인이었다. 아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자바 남자, 그는 언어를 제어하는 뇌의 일부를 소유, 비록 그가 실제로 말한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패킨맨, 그는 다른 돌로 만든 돌과 뼈와 나무 도구의 사용에 대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독방 남자, 원래 자바 출신으로 비정상적으로 진보된 문화를 가진 그는 복잡한 도구를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란티안 남자, 자갈과 화재를 알고 같은 복잡한 조각 개체를 제공합니다. 난징맨, 화석은 중국 난킨 근처 당나라 산맥의 훌루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위안무맨, 중국 윈난성의 위안무 지구에서 발견되었으며 관련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호모 직립은 훨씬 더 현대적인 지며 아시아 호모 직립은 올도베이의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 도구를 만들기 위해 어숄리언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전임자 남자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온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며 현대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사이의 마지막 공동 조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약 90만 년 전에 살았고 제 종은 멸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사이 높이 160 그리고 185cm, 사이 무게 60 그리고 90kg, 외관에 강력한 고풍 기능 및 진화 혼합물을 결정하는 다른 현대 것들. 1000입방센티미터의 내내는 1300입방센티미터의 현재 인간보다 작다. 겨울의 저온에 노출되는 나는 코트로 동물 피부를 착용하는 인간의 첫 번째 종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유목민이었고 황소, 들소, 사슴과 같은 동물을 사냥하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기회. 포식자와 과일과 야채를 수집했다. 저는 40년에서 50명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가진 40에서 50명의 그룹으로 살았습니다.
사냥하는 악기는 매우 간단했고 뼈, 막대기 및 초보적인 방식으로 작동한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흙과 피가 섞인 초보적인 그림의 전개가 두드러집니다. 더 많은 기록 비디오를 보려면 동영상 설명에서 내 채널을 방문하십시오. 다음 비디오, 네안데르탈린. 안녕하세요. 저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나는 23만에서 4만 년 전 유럽, 근동,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살았다. 내 종은 멸종되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의 공통기원과 두 종 사이의 잡종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넓은 가슴, 엉덩이, 짧은 팔다리를 가진 현대인보다 더 강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두개골은 이중 아치형 눈썹뼈, 뒤로 물러나는 이마, 턱이 없으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보다 큰 두개골이 특징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인구는 약 7,000명으로 유럽에서만 20만 년 동안 상대적으로 일정했습니다. 내 멸종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확장과 자원에 대한 경쟁, 우리가 방어와 교잡이 없는 질병의 전염, 기후 변화에 대한 비적응, 또한 이탈리아에 위치한 초하산의 분출을 고려하는데 이는 약 39,000년 전에 발생했으며 유럽과 유로 아시아의 일부의 화산재 구름을 남겼습니다. 더 많은 히스토리 비디오를 보려면 비디오 설명에서 내 채널을 방문하십시오.